됐어. 내가 할게. 왜? 내가 몸매 줄 알고? 누구세요? 정재민입니다. 이 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왔습니다. 아니, 안 받으세요?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. 저도 감사할 줄 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. 고맙습니다. 빨리 놓고 나오세요. 어떡하죠? 지각하겠어요. 안녕하세요. 대문까지 나가서 배웅은 안 할래. 됐어? 대문까지 따라 나가 누가 잡아먹냐.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. 야, 희주야. 네? 이리 좀 와. 네. 너 오늘 시간 있어? 왜, 어머니? 보약 좀 지으러 가자. 보약이요? 그래, 여자는 몸을 보호해야지 애도 빨리 갖게 되고 그러는 거야. 어머니, 저 보약 안 먹고 싶은데요. 저 애기 천천히 가질 생각이라 보약 안 먹어도 돼요. 아니, 무슨 소리야? 아니, 애를 천천히 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? 왜요, 어머니?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. 저기, 우리 집은 기준이 3대 독자고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애를 낳는 일이라고. 네, 알아요. 그렇지만 전 애기 빨리 갖고 싶지 않아요. 한 2년 후에 갖고 싶어요. 그래서 피임하는데요. 아니, 희주야, 아니 그 무슨 소리야? 아니 2년 후에나 애를 갖는다.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. 우리 집은 그러면 안 된다고. 그건 어머니 생각이시고요. 어머니 세대랑 저희 세대랑은 다르잖아요. 어머니, 2년 후에 아이 가질게요. 아이고. 아니, 수상 왜 그려? 응? 왜 그려? 정신만이냐? 예, 알았네. 아, 근데 왜 그러냐고? 문꽃이님, 낚시 좋아하세요? 아니요, 저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요. 그럼 저랑 언제 한번 가세요? 얼마나 좋은데요? 알겠습니다. 예, 드림스포월드 사장실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사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. 저 이모님이십니다. 네. 예, 이모, 저예요. 누검에 넘어가셨다, 시방. 아, 이모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누검에 바꿔줄게, 기다려라. 저 너희 애 천천히 갖기로 했니? 애 2년 후에 갖기로 했냐고. 아니요,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. 그럼 피임한다는 건 뭐야? 너희 피임해? 전 모르는 일인데요. 희주가 그러던데, 너는 모르는 일이라고. 예, 아 근데 왜 그러세요? 나중에 얘기하자. 아니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규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 멋대로 애를 갖다가 2년 후에 낳겠다 그러는 거야? 아이고, 나 참. 아니, 어떻게 3대 독자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서는 피임을 해? 아이고, 참네. 어떻게 피임을? 아이고,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른 법인데, 응? 시험에 말 떨어지기 전에 싫어요.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? 응? 아이고, 시험에가 자식자식 노래 부르는 사람인 줄 알면 속으로 피임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겉으로 말 조심하면 안 돼? 아이고, 귀가 다 칵 막히려고 그러네. 아이고.
아유, 그냥 부잣집에서 그냥 딸 하나 키우면서 그냥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가 보다.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든지 지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냥 그대로 다 하는 성격이라서 그런가 봐. 그래서 말 안 하고 성 모르게 피임하고 그러면 괜찮네? 아이고, 우리 성 큰일 났네. 그냥 이뻐서 어쩔 줄 모르더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생겼어. 안 돼. 어떻게든 달래서 애를 낳게 해야지. 그래서 사람은 적어봐야 안다고 하는 갑네. 아이고, 자, 성 말 들으래기 아니오. 안 돼. 말도 안 돼.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면 우리 집 사정을 따라야지. 옛날에 인형이는 싫어요도 아니고 그냥 뭔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성이 대문 걸어 잠그고 문을 안 열어줘갖고 가 친정에 가 있었잖아. 근데 희주 가는 대놓고 싫다는데 어째서 성은 찍소리도 못해? 아이, 싫어져. 그만 좀 둬. 앞으로 무슨 꼴을 볼란가 나도 모르겠네. 아이고. 너 휴가 없어? 아마도. 그렇게 바빠? 새로 계획한 게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아. 정 선생님한테 내가 말해야겠다. 직원들은 너무 혹사만 하면 능률이 안 오르니까 휴가 좀 보내라고. 보내주면 뭐해.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데. 보나마나 집에서 오물쭈물 하다가 말걸? 인영아. 안심하다고? 아니, 딴 얘기야. 너 내 차 인수해라. 그냥 내가 줄게. 너 차 바꾸려고? 어. 뭐 중고차 시장에 내놔봐야 제대로 값도 안 쳐주는데 너한테 인심이나 쓰려고. 너 운전면허증 있지? 어, 있어. 근데 멀쩡한 차를 왜 바꾸려고 그래? 뭐 좋은 조건으로 차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그래. 인수해라. 아이, 싫어. 새 차 바꾸려면 돈 들 텐데 팔아서 보태지 뭐하러 나한테 공짜로 줘. 아니 글쎄,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. 너 부자 아니잖아. 아니 좀 내 사정을 따지지 말고. 너 차 없어서 불편할 때 많지? 응, 급하게 출력소나 인쇄소 갈 때. 그러니까 가져가라고. 내가 인심을 쓸 때. 됐어, 아직 이대로 지낼래. 너 기름값이 없어서 그래? 그래. 제발 좀 가져가주라, 응? 너 왜 자꾸 그래? 처치 곤란한 물건 버리는 것처럼. 그렇다고 하면 가져와 줄래? 어? 너 왜 그래? 아휴, 내 주제에 무슨. 아무튼 잘 생각해봐, 어? 조금 더 타. 멀쩡한 차를 왜 바꾸려고 그래? 네가 봉황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냐. 왔어? 예, 왔어요. 노 사장님이 생일 선물 주신 목걸이 하고. 그랬구나. 힘찬이 때문에 혼났다면서요? 네. 힘찬이가 왜? 잃어버려서. 깜짝 놀랐겠다. 그럼 어떻게 찾았어? 이정 씨 아파트에 가 있더래. 아니 왜? 오고 싶었나 봐. 이정 씨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. 아니, 혼자서 집을 찾아갈 정도야? 엄마가 없어서 더 그런가 봐요. 그런 것 같아요. 너나 정 선생님이랑 황당했겠다. 안 그랬어? 방해돼? 웬일이야? 꼭 용건이 있어야 오는 거야? 오빠랑 차 한잔 마시려고 오면 안 돼? 곧 회의가 있어. 그럼 한 10분만 뺏으면 돼? 어머니, 생각보다 훨씬 심하시더라. 뭐가? 아기를 바라시는 거 말이야. 아기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. 근데 당장 약을...